유동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22년도 고통의 한 해였는데요. 네네. 23년도는 참 위로의 한 해가 되고 있죠. 네. 자, 본부장님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온 거 치고는 나스닥 뭐... 지난주에 0.6%인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연준을 불신하는 건지, 흔히 말하는 지금 뭐랄까 이제 철없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우리 본부장님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실 건데. 아니요. 저는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아니 저는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얘기는 요즘에 관심 없어요. 네네네. 네. 저는 뭐 그 얘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네. 많으시고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 드렸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고 하는 네.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 안 온다. 네. 난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성장 주사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옛날에도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마이너스로 가 있는 기간에 경기 침체가 안 왔을 경우 성장주가 가치주를 아웃폼을 할 가능성이 70% 네. 네, 그리고 초과 수익률 달성 퍼센티지가 5% 이상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낮추는 업종에만 투자하겠다 난 네. 인플레이션 떨어뜨리는 업종에만 투자한다. 예. 그것도 성장 주면 더더욱이 좋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모 T 회사를 저희는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전략이고요. 인플레이션 숫자는 뭐 갖고는 왔는데 뭐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뭐 올해 하반기에 저는 박 박사님하고 좀 많이 동일하는 부분이라서 심지어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주거비마저도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쉬어가야 된다는 타이밍이 왔었었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중국이 좀 쉬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모든 부분이 이 조정의 패턴이라든지 추세적인 부분이라든지는 어쨌든 상승 추세가 맞고 예, 달러 약보합세가 맞고 네. 신흥국 시장 중에서 중국, 한국의 매력도가 높고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저희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바꾼 게 있어서 올려놨어요. 저게 뭐냐면은 선진국 비중, 신흥국 비중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네. 여전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고 대만 가져가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저희가 유럽을 10%로 가져가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5% 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맞아요. 이제 나스닥 쪽을 더 늘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는 사상 최고가죠. 프랑스는 역사적 최고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유럽 쪽 비중은 줄이고 그걸 네. 이제 나스닥 쪽으로 더 집어넣는 그런 지금 전략을 펴고 있고요. 나스닥 차트도 참 이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 뭐 트리플 바닥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듯 했다가 21선에 다시 반등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펀디멘탈 숫자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선진국 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게요. 네. 지금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신용카드의 금액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고 신용카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건 당연히 펀드멘탈이 깨지는 현상이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커멘터리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우리 좀 옛날로 되돌아가 보죠.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02년이었나요? 2001년이었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신용카드 회사들이 막 상장을 했어요. 국민카드, LG카드 막 그러면서 터지기 바로 전에 진짜 거의 뭐 폭등을 합니다. 주가가. 예, 그리고 리보빙 크레딧이 막 폭증을 해요. 물론 그게 다 펀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죠. 네. 왜냐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학가에 막 신용카드 나눠주기 막 네, 뭐 그렇죠. 열풍이 불었던 케이스잖아요. 네, 뭐 사람만 있으면 카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물론 그게 다 거품인데 문제는 그 거품이 깨지기 전에 주가가 폭등한다는 게 네.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럴 가능성에 있어서의 지금 신용카드 추이를 보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예. 지금 쓰게 되면 예.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올 거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곧 발표할 아마존이라든가 네. 월마트나 이런 네. 곳에서의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 기업들은 너무 좋아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한 그렇죠. 뭐 한두 달로 끝날 게 아니라 네. 한두 분기는 갈 테니까 계속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은행권의 BIS 비율을 다 잡아먹기 전까지 계속 가겠죠. 근데 지금 거리가 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살짝 올라와가지고 아직 뭐 네. 코로나 19 때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었던 시기가 여기 보시면 차트에 나와 있지만 거의 한 5% 근처잖아요, 그죠? 아 네. 경기 침체가 올 때 카드 연체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네요. 아, 당연히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리보잉 크레딧이 멈추게 되니까 연체율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신용카드 여신의 증가도 갑자기 훅 줄어들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언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할 거냐면 네. 이 연체율이 급증을 하기 시작해서 전 그 올라가는 추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보일 때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할 거고 여기에 또한 리보빙 크레딧 쪽이 더 이상 성장을 두 자릿수를 안 할 때 떨어질 때 그러니까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한국은 리볼빙 하긴 하는데 많이는 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리볼빙 상당히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연결이 돼 있는 게 실업률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볼빙 크레딧은 계속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소득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거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이클은 올해의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희박하다. 네. 예, 정말로 많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 연체율이 그럼 대략 그 어느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94년, 네. 96년도에도 네. 여기서부터 3%대부터 쭉 올라가서 5% 근처까지 갔어요. 예, 예. 근데 경기 침체 올 때까지 한참을 더 갑니다. 어허. 예,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훅 다시 뜨면서 5% 근처 가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유지가 되는 기간이 제법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거 뚫고 올라갈 거고, 네. 뭐 적어도 4% 될 때까지는 저는 걱정 안 할 거고, 4%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고민하자. 예, 그래서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본부님 요거 여기 하나만 좀 요거 확인 좀 받고 싶은데. 네. 요즘에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얘기했던 게 작년이라면 지금은 이제 노랜딩 착륙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착륙이 아예 없이 갈 수 있다고도 보시는지 아니면 착륙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그 착륙이 좀 늦게 온다. 좀 약간 뒤쪽에 생각보다는 좀 멀리 있다. 혹시 둘 중에 조금 어느 쪽의 뷰가 좀 더 있으신가요? 두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 네.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 성장률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플러스 다 했었을 때 어쨌든 뭐 5%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지면 성장률은 플러스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숫자가 굉장히 뭐 급등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2~3%대로 조정을 받고 실제 성장률도 2~3%대로 조정을 받고 그래서 명목 성장률 5%대 정도를 앞으로 쭉 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예금 증가율을 놓고 봤었을 때 게다가 임금 상승률을 3%대로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 네. 어쨌든 펀드멘탈은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 그 펀드멘탈 까먹는 기간이 얼마나 라스팅할 거냐, 얼마나 오래 갈 거냐. 네. 네. 예. 그거의 차이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빨라야 내년 하반기다. 네. 라는 거고요. 그게 점 더 질질질 끈다면 즉 임금 상승률 3%대 계속 나오면서 네네. 실업률 확 위로 안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이게 2년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터지는 타이밍이 2024년이 아니라 2026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죠, 저희가. 네네.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꼭 굳이 네. 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편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는 네. 다들 인플레이션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네. 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과 그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과정에서 워낙 성장을 많이 하니까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업종이 맞아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숫자 나왔던 거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안 넣었구나. 저희 나온 차트 보니까 네. 이번에 6.4% 나온 네. 것 중에서 40% 이상이 주거비, 그 다음에 20% 이상이 식품. 네. 근데 자동차 신차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춰준 걸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실적이 좋아. 성장도 높고. 그게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확 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또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딱 나오니까 네. 확 튀죠. 그게 뭐냐면 매출 증가율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근데 반대로 일본 차들은 박살이 났어. 네. 예,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즉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는 그 과정에 있는 업종들은 네.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왜 제가 여쭤봤냐면 네. 사실 이제 연초에 뭐 2월 들어 조금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 YTD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나스닥은 10몇 프로고 네. 우리 코스닥도 14%예요 지금 상승률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야 지금. 야 이게 물가가 저렇게 높고 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괜히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야? 네. 경기 침체 온다며 노랜딩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할 때가 또 고점이더라. 뭐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셋이 조금 뷰가 이제 네. 그래도 좀 비슷한 게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노랜딩은 아닌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생각보다 좀 뒤에 온다. 왜냐하면 뭐 미국의 고용시장도 견조하고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그 전까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 유본 부장님이 예전에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기에는 그 마치 이소부아의 신포도처럼 너무 달콤한 포도인데 아유 야 이거 지금 저거 먹으면 또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를 보면은 의외로 경기 침체 오기까지 시간도 많고 그 기간 동안 주가도 많이 오르니까 경기 침체 오기 전이라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고 하몰 얘기하는 게 꼭 네.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상반기는 같이 편승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우리 본부장님은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거 하라. 네, 인플레를 그러니까 낮춰주는. 낮춰줄 수 있는. 네. 우리가 네.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네. 헷갈리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지금이 96년이냐, 98년이냐. 어쨌든 96년이면 한참 남았고요. 네. 98년이면 반짝인데. 네.
근데 기억하시겠죠? 98년부터 2000년도에 나스닥이 거의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보시면은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 사실 실적 베이스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펀드멘탈 갖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네. 그냥 매출 증가율이 높은 애들만 갖고 땡겼어요. 그리고 은행주 안 올랐고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들이 못 올라요. 그렇지만 매출 증가율이 높은 종목만 갖고 땡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그림이 바뀌었냐면 매출 증가율이 높은데 실적이 좋아요. 지금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을 골라내면 네. 제가 볼 때는 닷컴 버블 정도의 수익률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종목들만 들고 있어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앞으로 최소한 1년 플러스 2년 가까이는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그 두 자릿수가 그냥 10% 끝이가 아니라 그거에 뭐 보통 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25% 올라요. 그러니까 실적만 좋고 네. 성장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냐면 쉴 때 짧게 쉬어요. 그리고 종목만 잘 골라놓으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기를 네. 지금 이제 4, 4분기 실적 나오는 지금이죠. 3개월 뒤에 또 나올 거고 네. 또 3개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어도 판단하기에는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숫자는 안 좋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노랜딩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쭉 빠지면서 실질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실적은 또 3분기, 4분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지금 한번 숫자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숫자인데 4,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4.7, 그죠? 근데 원래 예상했던 네. 것보다는 지금 좋아요. 네네네. 가장 안 좋게 예상했던 게 마이너스 5.3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게 마이너스 4.7이라는 얘기죠. 네. S&P 기업의 4, 4분기, 이번 4, 4분기 그렇죠.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했나 감소했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예상했던 마이너스보다 좋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순이익 마진율도 보시면은 2021년 EQ가 13%였는데 지금 11.3%까지 떨어졌다. 1.7. 네. 그럼 이제 3, 4분기, 4, 4분기에 갔었을 때 만약에 정말로 코스트 부분이 확연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 매출 증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진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익 증가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는 이래요. 마이너스 5.4, 1, 4분기, 마이너스 3.4, 2, 4분기, 네. 3, 4분기 플러스 3.3, 4, 4분기 9.7입니다. 네. 자, 결국은 어쨌든 이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도 예상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게 튀어요. 네. 여기에 또 3Q, 4Q가 실질적으로 전체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버리면 제가 볼 때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네. 저희가 볼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종목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 미국 보면 바닥에도 오른 거는 50%, 100%씩 올라 있어요. 지금. 그니까 안 오른 건 그대로 또 안 오른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지난주 얘기를 왜 하냐면 보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지난주에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왔고 네. 지금 FF 선물시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의 전망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에서 5.25가 아니라 이제 5.25에서 5.5야. 아, 그렇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하이가 올라갔다고. 근데 주가 올랐죠. 지난주에 비트코인 봐봐. 난리 났어.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리가 세고 네. 생각보다 경기가 탄탄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나중에 후폭풍이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거 안 쫓아가면 이거 다시 뭐 포모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후폭풍이 크면 크다고 생각하실수록 지금은 주식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클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먹어놔야지 나중에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폭풍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못 던져.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지금 버블이 만들어지는 또 기간이 생각이 돼요. 여기서 잠깐만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네. 이거 2주 전까지만 해서 3.39였어요. 네. 지금 3.8 수준이에요. 3.9 뭐 엄청나게 간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채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올라와도 위험 자산이 버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오늘 제가 뭘 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금리 올라가죠? 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지금 뭐 장래금리 역전이 돼 있으니까 지금 뭘 사야 되냐 그래서 뭐 배당주, 가치주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지금 배당 관련 주들 다 팔았어요. 그렇지. 오늘 네, 저도 뭐 네. 공감. 왜냐하면 그 일드, 그러니까 S&P 500 일드와 금리의 차이가 네. 지금 완전 슈렁크됐단 말이죠. 네. 네. 이거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이제 제법 많이 튀었기 때문에 전 다 네. 던졌고 그래가지고 뭘 사냐 주식을 사느냐 그건 아니고 이건 이건 아무래도 좀 그 세이프한 거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네. 그 그냥 1년, 3년짜리 국채. 국채가 많이 올랐어요. 네. 1년물, 2년물 많이 올랐어. 네. 그래서 저점 대비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절반은 배당주가 아니라 성장주. 네. 그리고 그 성장주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포트 만들어놨단 말이죠. 미국 특히 인플레이션 네. 낮춰주는 쪽. 미국 1년 국채가 5%예요. 네, 육박합니다. 상당히 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년만 네. 투자한다면 그렇긴 한데 1년 뒤에 재투자할 때는 또 얼마일지는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안타랩이라는 게 있으면 네. 네. 그 안타랩의 목표 수익률은 연간 단위로 뭐 세금 세 전 뭐 한 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 3년짜리 들어가면 5% 받아.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이미 절반 5% 네. 절반이라고 치면은 2.5%는 네. 받잖아요. 네. 네. 그럼 나머지 한 6%만 내면 되거든. 그렇지.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10% 수익률 더 나는 걸로 골라서 놔주면 그렇죠. 이게 딱 1년 동안에 안정적, 뭐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훨씬 더 마음 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배당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이제는 네. 그 지금 아무리 배당이 좋다 하더라도 4, 5%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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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금리는 5%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채권 들고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가지고 또 흔히 말하는 영 머니 무브 아니 그냥 머니 무브인가? 네. 다시 또 이제 예금성 자산으로 또 주식으로 또 빨리 갔죠. 그래서 이거 뭐 좀 특정 증권사를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S모 증권사가 올해 투자 전략이 상체하 주예요. 네. 상반기엔 채권하고 하반기 주식하자는데 저하고 정반대야. 난 상주 하체거든. 네, 네, 네. 오히려 상반기에 주식하고 하반기에 채권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동의. 저는 작년에 채권하자를 써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10월달에 막. 작년에 했었어야지. 아, 저는 이미 그때 했잖아. 채권 막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금리가 빠질 거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저도 요즘 채권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네. 사실 국채는 지금 별로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요. 특별히 국내 국채는. 그러니까 회사채 정도만 네. 상반기 하고 장기 국채 저한테 요즘 많이 이제 저희 구독자도 많이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5년 그 5년 콜 있는 신종 자본증권. 네. 그걸 팔다가 이거 괜찮겠어요 했는데 괜찮겠어요 말하는 중에 금리가 떨어져. 다 떨어졌어. 말하는 중에. 네, 그러면서 4%대 초반까지 떨어져. 그럼 이걸 굳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금리가. 네. 분명히 이제 막 4% 중반 5% 있을 때는 이제 주식 쪽의 기대수익이 떨어졌지만 다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식 쪽 기대수익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에 금리가 올랐긴 했는데 네. 아직도 뭐 미국채 4% 이하고 그러니까 그 지표금리 위주로 네. 또 뭐 우리 금리도 사실 뭐 콜금리 3.5인데 우리 3년짜리 금리는 막 3.1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 근본적인 거는 긴축에 대한 두려움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더 커진 거 아니냐 최근 미국 지표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 이게 너무 잘 버티거든 네. 올해 성장률 미국 F 저기 페드가 0.5% 봤는데
지금 상황이면 그보다 좀 높게 나오는 쪽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인플레이션 얼마나 잡히냐에 따라서 다르죠. 인플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 GDP Now에서 1분기 성장률 예측치가 2.5%더라고.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봐야 알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을 이해하기를 이 미국 성장이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당분간 좀 갈 것 같긴 한데 네. 대신 이제 언젠가는 꺾일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뷰가 나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저도 굳이 그 콜을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즐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일본이에요. 이제 일본의 레이버 마켓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실업률이 그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2000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이게 파란색 선이에요. 네. 2010년부터 계속 떨어졌었고 올라간 적이 없는데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론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낮은 실업률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꼭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저희는 계속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생산성 향상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번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면 경기 침체가 지난 걸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분기 연속 저기 지났잖아요. 아니 그거는 네. 테크니컬 그건 테크니컬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그건 명목 성장률 십몇 프로 했다가 이제 명목 성장률 5, 6%대로 떨어진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경기 침체의 정의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실업이에요. 실업. 네. 실업률이 급등해야 돼요. MBR이 평가하는 경기 침체의 기준은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야 그게 경기 침체지. 근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경기 침체야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근데 아니, 뭐 됐어요. 됐어요. 본부장님 아까 요 1번 실업률하고 구인 건수 요거 보니까 좀 약간 소름 돋았어. 이게 최근에 미국도 그래요. 제가 뭐 몇 주 전에 계속 뭐 베버리지 곡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실업률하고 구인율의 관계는 반비례거든요. 왜냐하면 구인율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비어 있는 빈 일자리율을 얘기하고, 실업률은 그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구인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구인율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돼요. 반비례 관계인데, 왜 보세요 지금 과거에는 반비례였다가 지금 2020년부터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구인율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도 그러네.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다니까. 아니요. 보면 최근 2010년 보면은 반비례잖아요. 실업률이 쫙 떨어지면서 구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반비례 관계가 맞는데 최근 상황 보게 되면 2020년 이후에 파란색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구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건 완전 반비례잖아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건 반비례라는데. 반비례잖아요. 약간 변형이 많이 돼서 많이 피곤하시네요. 많이 됐어요. 이런 박사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 네. 자,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뭐에 흥분했지? 왜 흥분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하여튼 미국도 그래서 고용이 너무 좋은데 얘네도 지금 실업률이 똑같아요. 네. 되게 좋네. 예, 실업률은 낮고 고용은 훌륭하고 네. 경기가 그렇죠.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 이게 근데 일본을 보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구직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들이 일본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는. 네네. 근데 너무 초봉이 낮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똑같은 케이스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 돈이 생산성이 높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사람 더 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이 못 버는 기업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고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저임금 이쪽은 엄청나게 고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케이스로 가는 거고요. 그게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완전히 글로 지금 원래 그랬었는데 예, 점점점 또 그렇게 될 거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확실하게 저성장 시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던 시대는 저희는 오히려 이번이 짧은 블리프였을 수도 있다 저희 생각에. 여태까지 계속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워낙 이게 지금 그 뭐라 해야,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졌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네. 코로나가 같이 들어오면서 확 튄 모습.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성장주 질러야 됩니다. 지금은 만약 그게 맞다, 아니 맞다 네. 틀렸다 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맞다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성장이 높은 성장주들을 안 들고 있으면은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투자 패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 AI, 전기차. 네. 뭐 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 생산성하고 연결되어 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의 종목을 제대로 골라내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캐시우드님이 사실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자금이 최근에 왕창 돌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최근에 수익률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면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쪽 테마는 혁신이잖아요. 네. 그게 다 생산성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또다시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자꾸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가치주 사야 되고 뭐 리스크 도망가야 되고 성장주 버려야 되고 이 전략 폈다가는 진짜 연말에 진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근데 하나 그 한 분이 또 글을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 이제 이민 정책이 조금 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민 정책이 굉장히 빡셌는데 네. 이민 정책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구인난 이것도 좀 해결이 되면서 그 기업들의 구인난이 떨어지면 오히려 실업률은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이민 정책인 거고 자 일본의 예를 들자 다시 되돌아가서 일본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낮춰놓고 임금은 작게 네. 이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쪽도 사실은 물론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이 높았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보면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3%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는데 이쪽 고용이 대부분 다 뭐 호텔, 하스피탈리티, 리저 이쪽은 사실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민이 다시 이민법이 좀 완화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민법이 완화되면은 네. 사실 그쪽도 실직이 확 올라가지. 임금이 올라간다고요? 이민 아니, 실직이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싫어하겠지. 미국은. 근데 미국 고용 시장은 제가 아까 이제 좀 헷갈리긴 했는데 좀 바로 잡으면 네, 네. 이민자가 늘어나서 네. 그래서 일자리 수가 늘어요. 1월 달에 51만 7천 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민자가 좀 늘어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잡 매칭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아니네. 고용시장 보게 되면은 뭐 IT나 실리콘밸리에서는 실업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이제 뭐 약간 그 낮은 일자리는 지금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민자가 들어서 채워주고 네.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57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서 네. 평균 임금 상승률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임금 상승 내려가지.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그게 한 분기, 두 분기 더 쌓이면 네. 구인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구인할 사람 이제 다 그게 다 채워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아직 그 뭐 이민자가 뭐 갑자기 뭐 물밑듯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 중에 미국에 현재 계신 분들 한번 좀 그렇지. 그러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시는데 저는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민자가 들어와서 일자리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쓴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이제 선순환인 거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워낙 구인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 구인난이 해소가 되고
해소된 만큼 그 저기 소득이 창출되니 썼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소매 판매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재고의 축소 과정들이 다시 재고의 축적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경기는 상승하는 과정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뭐 노랜딩 얘기 나오는 게 네. 이제 이런 어떤 약간 선순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영원하진 않고 네. 와서 채워지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근데 우리 그 얘기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에너지도 있고 임금도 그러니까. 있고 뭐 집값도 있고 이번에 물가 제일 높게 나온 건 주거비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그거가 크로스오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즉 주택가격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과 네. 주거비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나서 추가로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각도대로 빠진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은 하반기 뭐 굉장히 빨리 빠질 수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네. 아니 이민자가 들어오면 집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또 시점을 렌트면 또 1년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년이지. 그건 내년 문제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주거비를 낮추는 거를 하방을 막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거라고. 그래서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시간 없잖아요. 이제.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아 근데 중국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중국 사세요 좀. 조금은 사세요. 아니, 시간 드릴게요. 네, 아니 중국은 조금 사시라고. 중국 역대 최고의 대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네. 시간 많이 뺏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제 사회자 직권으로 예, 좀 다음 더 하세요. 주 또 얘기하죠 뭐. 네. 저희 시간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또 본부장님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아, 예. 오늘 본부장님의 이제 중국 강력한 매스콜 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네. 작년에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4.4분기에 네. 지금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꼭, 꼭 보십시오. 중국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자, 뭐 어쨌든 오늘 못다 한 중국 이야기는 다음 주 네. 해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